세계 봉성회가 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해 주시는 박순애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참석하셔서 큰 은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편 지도자 코스 세미나가 11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구약 세미나를 수강하신 그룹장, 목자, 부목자, 교육자 여러분들은 모두 등록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킴넷 열방을 향한 기도성회가 10월 28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김용희 선교사와 이용희 교수 등을 강사로 모시고 열리는 이번 성회에 새벽과 저녁 집회는 성도 여러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등록 바랍니다. 예선합창단 연습이 10월 6일 오후 6시 30분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독영화 감상회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7시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영화 샌 안드레아스를 상영합니다. 한글 자막도 준비됩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10년 전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재충전과 회복을 경험한 저희 부부는 얼마 전 다시 한번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는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강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새로웠는지 저희 부부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부부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부 세미나는 서로에게 부족하거나 소홀하거나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아주고 재점검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들은 후에 이제 또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부부로서 살아오면서 정말 그 부부 세미나가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 거구나 라는 깨달았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결혼하신 지 뭐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 꼭 오셔서 이번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강추입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